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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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완벽하다. 아, 이번엔 좀 귀찮겠는데. 근데 애들이 많이 붙었어 좀. 아, 팬더를 소환 안 했구나 아까. 어쩐지 좀 허전하더라고. 6번, 7번, 8번, 페르 8번. 돌격! 얘들아! 돌격해라! 얘들아, 돌격해라! 형님 방송 뭐 거상 시작했는데 너무 하시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선무공 씨는 오림 찍으시면 돼요. 이제 화해하자, 우리. 샤오링이 의천검주죠. 잠깐만, 이거 도발부 켜야겠는데. 애들이 약하다, 너무. 쯔쯔쯔쯔. 선무공신, 시우충장, 오로치. 자, 소환지인, 팬더에다가, 그 다음에 아즈미까지. 됐다. 6번, 7번, 8번. 8번 돌격. 소환법들 봐봐. 아, 백백현님 매니저 내려드릴게요. 어, 마리티우스님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받아드릴게요. 방송 자주 오세요. 내가 원래 좀 장난기가 많아. 베이비. 오예. 여기서 복병이 얘지. 얘 꽤 세거든. 아즈미도 괜찮고. 오로치 맹격 화력파 나가는 거 봐. 와, 무섭다잉. 출첵에서 마단 없었는데 이제 마단 365 복용은 불가인가요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그 마단을 동아리 보상으로 하시면 총 6일치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하루는 그냥 쉬시라고. 좀 여자친구 만들 노력도 좀 하시고, 어? 나가서 좀 어머니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시고, 그런 의미에서 365일 무한으로 복용 가능하시다. 계속 게임만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게임만 할 거 아니잖아. 싸요. 삼색 체금만. 아, 저기 마력단양은 싸요. 근데 출첵 보상 그 7일짜리가 없어졌대. 아, 뺏겼네. 오 쉣. 오, 죽을 뻔했네. 건방지게. 야, 근데 팬더가 변신을 안 하네. 팬더 변신시키고 싶은데. 팬더 변신시키기에 얘네가 너무 약한데, 얘 변신을 못 시키네, 애들이. 얘 계속 기본 팬더 그대로야. 피도 16,000밖에 안 되는데. 얘 계속 꾸물거리면 기어당기만 하고, 이거. 쓸모도 없고, 이거. 뭐하는 애야, 얘는. 팬더 그냥 데리고 있어야겠다. 애완동물 데리고 놀아야지. 그나마 좀 변신을 해야지 쓸만해. 얘를 못 죽여, 애들이. 팬더를. 좋았어.
어이 샤오링의 미녀. 자 질문 많이들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 충분히 빌렸어요. 수음을 하지 말라고? 팬더만 소환해놓고 수음을 한번 하지 말아볼까?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았어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 입고 아무한테 나 저 혹시 전직 어디서 시작하나요? 나라마 국적마다 다른데 저는 그거는 겨상장 보셔야 돼.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는. 거상연구소 결과 어떻게 됐나요? 계획차가 더 세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획차가 계획차가 이겼어. 우리 세 마리 붙었는데 팬더 변신 한번 보자고 우리. 뭔가 애처롭다 혼자 이러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어 이게 이렇게 하니까 피가 좀 빨리 빠지네. 변신 술팬더 아니 선글라스 팬더인가. 변신해 변신해 분열해 분열해 얘들아 분열이야. 분열해. 그렇지. 야야 기름 뺏겼다 기름 뺏겼다 기름 뺏겼다. 아니 왜 갑자기 소용돌이가 본진에 터지나 했네. 기름 뺏겼어. 다 깜짝이야 씨. 개깜짝 놀랐네. 형 유성용은 몇 대 전직해요 하시는데 유성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칼 전직 하세요. 팬더 한번 보려다가 기름 뺏기고. 자, 팬더 소환하고 5번. 어 백서 소환. 자 길이 백호피 형님께서 라샤는 만렙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만렙 전직 해야 되나 250 전직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거지. 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레벨이 높을 때 전직하면 전직할수록 유리합니다. 당연히. 왜? 라시아나 발석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찬가지야. 체력이랑 만화를 동시에 찍어줘야 돼. 그래서 체력이 나중 가면 좀 극도로 좀 낮은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레벨 한 200쯤 되면 체력 한 3000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풀백하지 않는 이상. 뭐 만화 8000 찍고 어차피 체력 찍게 되잖아. 레벨 높을 때 찍어주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만렙 전직은 말도 안 되죠. 라시아 만렙 전직하려면 라시아 쩔경으로 250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격수가 경험치를 2100억을 올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자 소브니께서 땡겨형님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214 뇌검대나무로 상급 타저정령 맹호 2163 클라 똥개머리 중이다. 무슨 암구원가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2163 뭘까. 이해를 잘못하겠어. 맹호가 2163? 한번 붙였어요 맹호한테? 훈련병이야? 멈추던 기억에 Oh baby Oh please don't go my girl. 충신회원 소환했어. 어디 갔어 내 충신회원? 여기있다. 똥개 몰이 중입니다. 맹호 216레벨 3클라 몰이 중이라고. 정령과 신습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맞춰야 되나요 하시는데 정령은 당연히 타저 정령 먼저 맞추셔야죠. 그 땅 정령 먼저 맞추시고 신습부 같은 경우 현무부 먼저 맞추시면 도움될 것 같네요. 맹호가 2163레벨이면 타저가 몇 퍼야 계산해볼까. 맹호 100렙 이후로 2렙당 타저가 2렙당 1%씩 올라가니까 100렙 깎고 그러면은 2063렙에다가 2렙당이니까 1000 1000에다가 63 깎으면 30 1031이네요 타죠. 순수 타죠. 31 1031 증가 타죠. 괜찮네. 테마 아무것도 낄 필요가 없죠. 무조건 부타죠. 절대 안 죽지. 충신해도 안 나와. 그가 와준 너 어어어어 이게 R&B의 정석이다. 땡겨 그 맹호가 항우랑 틀리게 나중에도 계속 쓰이는 이유가 그 저항 때문이지. 근데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잘못하고 계시는 게 풀타저가 존재해요. 풀타저가 290인가? 285냐? 290이냐? 그 이상 안 올라가.
마저 정령, 타저 정령 중에 어느 걸 먼저 맞춰요? 듣기로는 마저템 비싸니까 마저 맞추라던데요. 땡현님 의견 말해주세요. 그거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저 정령, 타저 정령 둘 중에 뭘 먼저 맞춰요는 사냥터 따라 갈리는 거지. 그럼 있잖아. 뭐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축제 가도 남녀공학이랑 여자 여고 갈 때랑 완전히 다른 세팅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남녀공학 갈 때는 그 남녀공학에 있는 남자애들을 까고 나서 이제 내리치고 나서 여자애들을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목이나 뭐 그런 걸 챙겨야 되는 거고 여고 세팅 갈 때는 완전히 그냥 풀 세팅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냥터 따라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1792님께서 땡겨님 대남 180인데 꼭 200대 전직하는 게 맞나요? 저는 200대 전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 비유를 그렇게 하냐고. 내가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래. 나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가 그렇게 알려줬거든. 남녀고등학교 갈 때는 항상 강목을 챙겨라. 여고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자친구 한 명도 못 꼬셔보고 망했죠. 뭔 여자친구 빼서 김방진님이? 몰래? 야 뭐가 이렇게 많이 붙었냐 근데? 야 엄청 많이 붙었는데? 홍간지 뺏은 것 같아. 얼추 마무리가 돼가네요. 왜 땡겨님 소환 장수만 하세요 하시는데 오늘 소환 스페셜입니다. 이거 위청거만 하나 딱 뜨면 대박인데. I want to pick me up. 음향사 스탯 좀 알려주세요. 레벨이 200레벨이 안 된 음향사는 체력을 만화 두 방 쓸 만화를 찍고 난 다음에 올체 주시고요. 레벨 200짜리 이상 무조건 올체. 마력 찍지 말고. 땡겨 형님, 전직하고 중남 197이고요. 기간제 한빙으로 측면에 놀고 있는데 200대 대만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아직도 197레까지 키웠으면 200레까지 키워주는 게 좋죠. 그리고 아까 그 대만 남자. 레벨이 180인데 180대 전직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그냥 180에서 뭐 150 이렇게 전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00렙까지 힘들게 전직할 필요 전혀 없어. 200렙 전직하는 이유가 기테스 끼기 위함인데 기테스를 껴봐야 본 캐릭이 전직한 다음에 200렙이 또다시 되지 않으면 어차피 갈 곳 없어요. 본 캐릭 키울 거면 청랑 또 가야 돼. 차라리 150 전직하고 빨리 그 다음에 전직한 다음에 200렙 찍으면 되잖아. 전직한 다음에 또 청량 갈 건데 굳이 기태스 껴서 뭐해. 어차피 본 캐릭 맞지도 않을 건데. 타비제이 발언에 죄송한데 아까 백호서 BJ 짱찐 히히님이 타로 잡다가 아마요대 먹었대요. 얻어먹으러 가야겠네. 한턱 쏘시라 그래야겠다. 타비제이 발언하세요. 내 방송에 타비제이 발언이 너무 없어. 같이 좀 놀게. 땡겨님 어제 46억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주작 서버 어딘가에 제가 뿌려놨습니다. 내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찾아봐라. 원피스는 그곳에 있어. 찾으세요 가서. 네, 뿌려놓고 왔습니다. 200전직하면 스탯 더 주지 않음. 스탯 더 주는데 150전직하는 거랑 200전직하는 스탯 차이가 130개 차이 나거든. 그걸 이제 체력을 올린다고 환산했을 때 520개 정도 스탯 차이가 납니다. 520개 스탯 더 올린다고 해서 뭐 사냥터 더 센 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빨리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타마저 올린 다음에 그때 가서야 이제 사냥터 바뀌는 거지. 내가 카카오톡 로그인을 한 적이 없는데 카카오톡에서 아이디가 로그인 됐어?
누가 내 거를 해킹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아, 이벤트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벤트는 전 최대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뭘 꼬셨어 또 얘네는? 뭘 꼬신 거야? 오씨 무섭게 조져버려 청룡. 청룡 조져버려. 그렇지. 가까이 오는 애들 조져버려. 잘한다. 그 경험치 이벤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망하는 게임들의 수순을 보면 경험치 이벤트를 막판에 망하기 직전에 오지게 뿌려요. 막 캐시템도 오지게 뿌려버리고. 근데 지금 거상의 그런 가는 방향을 보면 경험치 이벤트 점점 없어지고 있지. 캐시템도 그 출석 이벤트에서 주는 캐시템 있잖아요. 주요 아이템들 있잖아. 일치월장, 다다익선, 마력단행. 이게 점점 빈도수가 사라져가고 있어. 이 얘기는 무슨 먹고 살만하다는 거야. 게임사의 재정 상태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치 이벤트가 없으면 저도 사냥이 짜증나죠. 근데 거상이란 게임이 조금 더 오래갈 그 발판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는 게 아이 대전님 별분 3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2개 1개 너무 고맙습니다. 대전님 어 깜빡이 키신 건가? 그 다음에 아이 대전님 명품상 99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32199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젠카는 실수하시면서 그러면 상민행님 제가 등판시키겠습니다. 자 참고로 방금 전에 듣던 우아하게는 처음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깔끔한 깜빡이 우추 깜빡이 삑삑삑 후에 99개 깔끔하게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 파우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땡현이 기간제 청창을 들고 220층은 중요인데요 오지게 하셨네요. 거의 뭐 인턴으로 지금 거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규직 취직이 되셔야 될 텐데 기간이 아직 10일이나 남았대요. 그러니까 5일 만에 220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정규직 취직이 되셨네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업 거상인 청창 사라질 때까지 쓰고 현명창 사는 게 좋겠죠. 지금 바로 현명창 사세요. 지금 바로 청창 기간 아깝다고 현명창 사는 기간을 미룰 정도로 현명창의 클라스가 낮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다 라젠카를 들어야겠어요. 대저형님께서 멸무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아하게는 처음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대저형님 깔끔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라젠카는 라젠카만의 맛이 있는거지. 아유 대장님 깔끔합니다. 깔끔남. 아 이번 거 깜빡이도 안 켜신 채로 그냥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 정말 감사합니다. 우아하게 처음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우아하게 첫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전멸하고 있냐. 아이고 매너왕마님께서 또 별문서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우아하게는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매너왕마님. 깔끔합니다. 또 깜빡이도 안 켜신 채로 또 충돌 그냥 연쇄추돌 사고 정말 고맙습니다 매너왕마님. 다녀오겠습니다. 난 호주로 가야겠어.
아, 매너 악마님께서도 정말 매너 있게 깜빡이 안 켜시고 그냥 뭐 우회전 깜빡이 켰다가 좌회전 하시는 거 정말 뭐 깔끔하죠? 어, 우아하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자, 라젠카 때문에 끊긴 제가 말씀드렸죠? 노래는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아, 저번에 말했던 거는 한 시간 내내 별무서 그럴 때고, 응. 아, 이 정도는 그렇게 인사해야지. 아, 저번에 그 아곰찡님이라고 여러 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시간 동안 별풍선을 100개씩 쏘셔가지고 3,000개를 넘게 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또 나오면 제가 그냥 인사드리고 죄송하다고 양해 말씀 구하고 그때는 인사를 딱 한 번만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저랑 정비님이랑 그 야간 정비님께서 그 대재형님도 그때 한번 거들었지. 그렇지, 그렇지. 경민님께서 아이디를 아곰찡으로 바꿨어요. 자, 5,000원이면 얼마 정도인가요? 현금으로 바꾸면? 한 1억 정도 할 겁니다. 아, 근데 현질은 하지 마. 요즘에 초보자 캐스트만 깨도 한 1,000만원, 2,000만원 쉽게 벌 수 있어. 그때가 가장 그, 돼지 갈비탕 보면은, 어? 그 안에 육수 있잖아요. 그 골수라 그래, 골수. 그 골수 빼먹는 느낌인데, 그때가. 딱 거상에 진짜 엑기스 꿀잼. 그거를 현질해가지고, 그거를, 맛도 못 보시고, 이렇게 날려버린 건 난 아닌 것 같아. 맛 보시다가 현질 하실 거면 나중에 하시든지. 아, 정빈이 그날 술 드세요. 근데 정빈이 같은 경우는 재방송 오실 때만 술 드시고 오세요. 백종원 1차 장수 때 언제 먹이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150렙 때 먹여서 75 백종 수치 받고 4번을 먹입니다. 1차 장수 레벨 150 때 4번을 이렇게 1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중급 상인 전투, 상인 전투계 깨지 마세요. 전투계만 깨세요. 상인 캐스트 깨지 말고 전투 캐스트만. 그리고 기본적인 캐스템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귀하에서 소문병, 다다엑스, 일치월장, 마력단역, 도발구 여기까지는 먹어도 본인이 먹을 거는 그냥 사세요. 게임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치, 스타터팩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아이고, 매너 악마님께서 또다시 별풍선 100개. 아이고, 우아하게. 팬이세요? 트와이스 팬입니까? 트와이스가 이 암지에서, 음지에서 활동하시는 그 팬분들 보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매너 악마님께서 별풍선 100개 또 감사합니다. 깜빡이 키신 채로 이번에 들어옵니다. 깜빡이 키고 그대로 정면 충돌.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갑니다. 우아하게. 몇 번째야? 몇 번째야, 여러분들? 이거를, 얘네는 빨리 녹여줄까? 아, 세 번째예요? 1차 장수들 칼전 시켜도 상관없죠. 제가 칼전직을 시켰습니다만 저는 뭐 플레이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못 느끼겠습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장수들을 이렇게 좀 골고루 포진을 시켜야겠죠. 본진으로 테러로 이렇게 6번 7번 닦다 이렇게 깔끔하게. 자, 팬님께서, 아, 회 먹고 싶다. 아, 이거 질문 답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회가 먹고 싶네, 어떡하지.
회를 먹으러 갈까 우리? 처음 조남 키우고 있는데 귀선은 언제쯤 먹을까요 하시는데 조남 키우고 있는데 귀선은 언제쯤 먹을까요? 지금 조남을 키우고 있다는 거는 그 장수를 안 키우고 본캐릭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땡겨님 200 주작 씨맨 바르고 개혁 키울까요? 주작 계속 키우세요. 개혁차도 키우고 주작도 둘 다 키우면 되잖아. 저는 주작 만렙 찍을 건데 아까 개혁차가 더 좋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작 키울 거예요. 지구천원 맞추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작의 역할이랑 개혁차의 역할이랑 완전 달라요. 그 분명함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돼. 나중에는 둘 다 있으면 좋아. 이제 다클라 사냥할 때는 물론 그 개혁차가 먼저죠. 주박술 때문에. 근데 이제 보스몹 사냥할 때는 둘 다 있으면 좋죠. 당연히 분명함이 있으니까. 아, 매너 악마님. 트와이스 우아하게 한 번 더 가자. 말이 필요 없죠.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하게 틀고 다녀올게요. 다시 갑니다.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악마님. 고맙습니다, 악마님.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근데 우아하게 누가 신청한 거야? 아, 이거 엘로 탑백이구나. 아, 매다마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아무리 팬이라도 이 같은 노래 이렇게 계속 들으면 지겨울 텐데. 여러분들 이거 한 곡당 만 원입니다. 한 곡당 만 원이야. 어? MP3 이거 한 곡당 만 원 그냥 이제 뭐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건데 한 곡당 만 원입니다. 아이고. 슬슬 귀에 올린다고? 야, 근데 그러면은 라젠카는 도대체 우리가 몇 번을 들은 거야? 그렇게 치면. 난이가님 어서오세요. 신청곡 이따가 12시에 받아드릴게. 이따가 어차피 본캐릭 사냥할 거거든? 아, 지금도 이제 상제하고 슬슬 본캐릭 사냥 준비해도 되겠다. 이거 소환장소 오늘 충분히 보셨죠, 여러분들? 볼 만큼 봤지? 나 사냥 가도 되지, 이제. 저 모레는 또 다른 장소 보여드릴게요. 무자본 캐릭터 키우고, 모레 뭐 보고 싶으세요? 장소 중에 뭐 좀 궁금한 거 있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